우리 딸 패션회사 다니거든. 디자이너야. 여기서 뭐해요? 인턴이 본인 일이나 똑바로 할 것이지. 방금 앉을 때 보니까 엉덩이가 살짝 짝꿍댕이신 것 같던데. 엉궁댕이? 짝꿍댕이요. 짝짝이. 아, 편대냐? 저 왕싸가지를 그냥 죽여놨어야 돼. 공이 공희 씨가 구단수 직원을 어떻게 알지? 직원 이름을. 나? 신입사원 구단수야. 아, 몇 시야? 아, 이 떠는데 떠는 자. 죄송합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인턴이 이렇게 늦어도 돼? 아, 오는 길에 어떤 남자가 저를 붙잡아서요. 남자? 잘생겼어? 엄청요. 근데 가만 보니 옛날에 저를 줄줄 따라다니던 애인 거예요. 걔가 저를 보고 야 맹공이 다 구단수 하더니 제 손을 꽉 잡고 고개를 숙이고 숙이고 저한테 다가오는데 갑자기 제 속이 울렁거리는 거예요. 뭐? 아, 체한 것도 아닌데 막 구역질이 날 것 같아서 병원에 갔죠. 근데 의사가 저한테 와서는 축하드립니다. 임신 3개월입니다. 네? 병원에 나와서 남자친구한테 전화하는데 웬 여자가 맞네? 근데 목소리가 우리 팀 선배랑 똑같은 거예요. 누구지? 그런데 선배가 저한테 뭐라고 했는데? 뭐라고 했는지 내 남자친구랑 선배는 무슨 사이인 거지? 구단수는 왜 몇 년 만에 내 앞에 나타난 거지? 궁금하다면 저녁 8시 30분 KBS 1TV. 뭐야? 광고야? 돌고 돌아 만난 우리 행복할 수 있을까? 맹공 인턴 뭐 하는 겁니까? KBS 1TV 1드라마 결혼하자 맹공아 10월 7일 첫 방송.